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듯 기분 좋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김우현입니다. 요즘 주식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들어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가는데 내 포트폴리오에는 단 한 종목도 없다라면서 한탄하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꿀맛 주식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이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지만 또 여러분들 수익 가득 낼 수 있는 실전 매매 꿀팁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 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00만 개미 투자자를 꿀벌 투자자로 바꿔주는 김승관 멘토.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동안 지난주 좀 푹 쉬고 이번 주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우리 꿀벌, 그죠? 지금 제가 개미 투자자가 꿀벌 투자자가 되기를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개미 투자자 항상 힘들게 투자하고 어렵게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 땡볕에서 그 고생하는 개미 투자자 말고요. 우리 꿀벌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맛있는 꿀통을 들고 다니는 그런 꿀벌 투자자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는 게 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바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프닝 영상을 보니까 정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렇게 영상을 또 녹화를 정말 추웠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외출을 하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날씨도 좋고 진짜 이제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또 이제 개미 투자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 꿀벌이 못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개인 투자자, 우리 저와의 꿀맛 주식을 함께하는 우리 개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꿀벌 투자자로 정말로 완벽하게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무식하다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그 쉬운 방법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유롭고 편한 꿀벌이 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방법을 제가 오늘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해드리냐면은 제가 오늘 정말 날씨도 어때요? 굉장히 풀리고 너무 좋았죠? 그만큼 오늘 시장도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빨간 막 내복 같은 옷 입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로 오늘 제가 나왔는데 시장이 또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정말 이렇게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 계좌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러셨죠?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앞으로 시황, 제가 이제 장전에 항상 시황 레터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시황 레터 발송을 해드리는데 시황 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씩 어때요?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전업 투자자를 결심하게 된 이유, 어떤 기법도 아니고요.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제가 전업 투자자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요, 포트 관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포트 관리를 했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막 찾아다니면서 진짜 개미처럼, 우리 개미 투자자 되지 말자 그랬잖아요. 힘든 개미 투자자 되지 말라고. 종목을 막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뭐 좋은 종목 있나, 혹은 어떻게 뭐 기법을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 좀 좋은 기법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막 공부했을 때 오히려 제 계좌가 뒤로 갔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뭐예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계좌 관리를 하냐, 거기서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대기업을 그만두고, 과감하게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본기를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기본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게임을 뭐 예를 들어 테니스라고 치면은 기본기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나가고 우리가 재밌게 그렇게 고수처럼 하겠습니까? 기본기를 좀 다 쌓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법도 하는 거고 종목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일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알고부터 제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너무나도 반갑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은 시황 잠깐 해드리고 바로 강의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강의하고 나서 지금 어때요?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좀 어떻게 좀 내가 이거를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 좀 상담을 좀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은 우리 노란톡방 꿀맛 주식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종목 상담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제 10가지 기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지 요거를 제가 그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여기 노란톡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3355 비밀번호 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때예요. 왜냐? 시장이 조금씩 다시 봄이 오듯이 꽃이 피듯이 우리 계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때요? 물도 잘 주고 잘 갖고 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겨우내 얼었던 계좌가 조금씩 풀리면서 꽃이 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정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진지하게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자꾸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종목 좀 주세요. 저는 근데 얘기하잖아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저한테 종목 주세요. 뭐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황 잘 들으시면은 제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얘기 드리니까 오늘 채널 고정 좀 꼭 해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황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좀 보면은요. 시황을 보면은, 네. 자, 우리 시장이, 네, 지금 어때요? 그동안에 계속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왔죠? 네,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그렇죠? 저점도 낮아지는 형국에서 이제 발산을 좀 기다리는 형태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간 조정의 시장이다, 그렇죠? 기간 조정. 자, 기간 조정 뒤에는 발산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기간 조정 때 우리가 무리하게 어떤 시장이 올라갈 거야, 혹은 시장이 폭락할 거야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발산을 예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제는 발산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일단은 자 이번 주 다음 주죠.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옵션 만기 내 마녀의 날이 있어요. 내 마녀의 날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기간 조정이 나온 이유는 파생 쪽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이 이 파생 쪽에서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큰데 다행스럽게 오늘 그래도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시황 레터 요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오늘 시황 레터 요거 저기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남겨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시황 레터에서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시황 레터 이거 좀 노랑톡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할게요. 이거 하려다가
네, 오늘 좀 사진이 많아서. 자, 오늘 시황 레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그동안의 옵션 만기일의 어떤 그 변동성 자체가 마무리되고 있는 장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일 변동성, 즉 아침에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누르고 많이 빠지면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는 하방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 발굴 그리고 포트의 종목을 좀 채워넣는 작업을 하자. 이렇게 좀 시황 레터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포지션상 파생 포지션상 장중에 이제 약간 조금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그 얘기는 지금 많이 올라간 섹터가 뭐죠? 2차 전지 그리고 뭐예요? 반도체 이런 종목들로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장중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가는 어떻게 되냐? 종가는요 지금부터는 크게 마감이 종가 마감 자체가 크게 밀리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옵션 만기 이후에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시장은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저항은 어디예요? 2500. 자, 2500선까지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오겠지만 큰 급등락은 앞으로는 조금 없다. 여기서 없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뭐예요? 뷰 자체는 롱이죠, 롱. 그러니까 상승. 상승 뷰지만 여기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큰 음봉이 하루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좀 포트를 정리하자. 왜? 지금 신용장고도 많이 늘고 있고요. RSI도 어쨌든 과매수 구간 때 오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우상향을 준비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되냐. 자, 지금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걸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섹터를 준비를 해야 되냐. 보면은 봐봐요. 그동안에 올랐던 섹터가 뭐예요?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SM도 많이 올라갔고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안 올라갔던 섹터. 제약주, 게임주, 그죠? 제약주. 이런 쪽으로 시장은 패시브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아,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와 게임주의 위치가 바닥이냐 고점이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두 개 다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툭 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지금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좀 불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이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시장 자체는 점진적으로 장세 자체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황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시황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2차 전지 섹터 지금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섹터. 자, 에코프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만큼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자, 바이오 제약 대표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어때요?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카카오 게임즈도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2차 전지에 있는 섹터에 순환매가 돈다.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러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게임주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를 좀 볼게요. 변동성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건 뭐예요? V코스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공포.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시장이 많이 빠진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변동성 지수도 지금 추세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아 만기일 앞두고는 이제 드디어 시장이 조금씩 우리가 기다렸던 겨울이 너무 힘들었죠. 지금 어때요? 다들 막 폭락한다,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의 자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황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노란톡에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 장전에 뭘 올려드리죠? 장전에 제가 시황레터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번에 좀 관심 가져볼 테마, 그리고 관심을 가질 섹터 이런 것도 제가 이제는 제가 시황을 기간 조정 너무 길었어요. 한 달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좀 우리가 포트를 가볍게 하자. 근데 지금은 좀 포트를 채워가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꿀맛 주식 들어오시면은 제가 향후의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시황 레터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그 시황 레터 보시면서 좀 투자의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세한 안내는 우에델커한테 한번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정확하게 이 시장 상황을 맞춰주셨던 멘토님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들이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섹터, 게임주나 제약바이오 같은 곳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금리 인상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못 잡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시황 레터를 직접 작성을 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 할지 방향성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전 시황레터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꿀맛 주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비밀번호는 335번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전 시황레터 체크해보시죠. 멘토님의 강의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그 장전 시황 레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장전 시황 레터 올려드리는지 한번 보고 바로 오늘 궁극의 계좌 관리 기법입니다. 33 자금 관리 기법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직 시황 레터 받으러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잠깐 화면 좀 보시면은요. 화면 잠깐 볼게요. 네, 여기 화면 좀 여기 우리 꿀벌방이죠. 우리 꿀벌분들 335 모여 계신 네,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335 모여 계신 꿀맛 주식 톡방인데 자, 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장중에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장전에 시황 레터를 좀 올려 드려요. 그러면은 나스닥도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시장의 흐름이 차분한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하고 나서 오늘 어때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황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초보 시절 때 혹은 정말로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시황 자체를 무시를 했어요, 저는. 시황이 뭐 도대체 뭐가 중요해? 시장 상관없이 나는 맨날 올라가는 종목만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난 수익 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주식에서 우매했을 때, 무지했을 때, 결국에는 그렇게 급등락하는, 매일매일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어때요? 진짜 개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맨날 힘들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꿀벌 투자자는 어때요? 시황을 보면서 투자할 때만 투자하고, 팔 때 팔고, 매수할 때만 매수하면서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근데 매매를 잘하게 되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잔고가 늘어나고 계좌가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우리는 어때요? 놀러 다니면서 주식시장은 돈은 주식시장이 벌어주는 거고 우리는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벚꽃도 피잖아요. 그죠? 벚꽃도 보러 가고 여행도 보러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투자해야 그게 진정한 투자지 매일매일 그 뭐 살벌한 그 주식장에서 선수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황 보면서
차분하게 투자하면서 오늘 강의할 이 33 자금 관리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예, 진짜 주식 쉽게 정말 꿀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강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바로 33 자금 관리 기법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 자금 관리 기법. 자, 33 자금 관리 기법이 뭐냐면은요. 네, 화면을 잠깐 볼게요. 네. 33 자금 관리 기법은요. 33 자금 관리 기법은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내가 이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우리 투자자분들, 개미 투자자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제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꿀벌 투자자분들 현금이 다들 없으시겠죠. 자, 현금 없으신 분들 우리 꿀벌 모양이죠. 숫자 8번. 자, 나는 지금 계좌에 현금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 8번 한 번만 좀 눌러주시겠어요? 우리 꿀벌 분들 얼마나 계좌에 현금이 좀 있으신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왜 우리는 항상 현금이 없을까? 왜 우리는 항상 포트에 종목을 그렇게 꽉꽉 채워놓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 다들 막 그렇게 꽉꽉 투자를 하면서 다들 없습니다. 예, 현금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자꾸만 나는 현금이 없고 종목만 있을까? 그걸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투자자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종목이 많으면 어때요?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만 무너지더라도 어때요? 시장이 조금만 빠지더라도 이게 그냥 계좌가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싫어가지고 아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생각하면서 이 33 자금 관리 기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일단은 종목을 계속 삽니다. 종목을 계속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있다. 자, 1억 있다라고 하면은 1억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 한 종목 사고 또 200만 원 한 종목 사고 300만 원 한 종목 사고 계속 종목을 늘립니다. 그죠? 늘리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5% 수익이 나요. 자, 이거는 뭐 보합이에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이 5% 수익 난 것만 계속 봅니다. 이걸 왜 볼까요? 나는 이걸 벌고 있거든. 이 종목은 벌고 있거든. 근데 어때요? 총계좌는 어때요? 총계좌는 지금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죠. 왜? 그냥 이렇게 종목을 많이 샀는데 빨간 거는 많이 없고 파란 거만 많이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여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파란 건 일단 나몰라 이제 나몰라 여사입니다. 나몰라 여사. 아, 여사라고 하면 좀 그렇죠. 몰라 이거는 나는 뭐 빠지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익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멀어집니다.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냅둬버립니다. 근데 이게 막 이것만 계속 봐요. 5% 수익이 나오고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이게 빨간색이니까 이것만 계속 봅니다. 나머지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건 나는 나몰라라야. 그냥 이 빨간색만 보고 이거 어떻게 팔아야지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막 등락날락하면은 여기서 수익이 났다 하면 어때요? 바로 팔아버려요. 이렇게 아싸 하면서 뭐 이제 근데 이게 왜 뭐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못 샀어 또. 왜냐? 종목이 많고 현금이 없으니까 많이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도 뭐 어디 저기 뭐 치킨값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치킨값 됐다고 막 좋아하고 치킨값을 벌면 뭐예요? 지금 차 한 대가 날아가고 있는데 계좌에.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또 여기서 종목 하나 팔았으니까 어때요? 아, 난 또 종목을 사야겠다. 또 삽니다. 다 현금 다 사서 사요. 그럼 이게 또 이제 플러스가 되면 어때요? 그냥 또 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무슨 또 가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또 근데 이제 당일에 또 이거를 또 막 올라가는 거를 또 누가 추천해줘서 사던가 아니면 내가 시장 보다가 이거는 진짜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샀는데 또 마이너스가 또 찍혀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통 개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은요. 그냥 기다립니다 이제. 왜 기다려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기다려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짜리가 이제 플러스 3%가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
아, 수익이다 하면서 이걸 또 팝니다. 이걸 또 팔아요. 이걸 또 팔고 어때요? 팔면은 근데 이 종목의 뒤에 어떻게 돼요? 팔고 나면 더 날아가잖아. 이런 거 다들 어떻게 우리 꿀벌방 분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저기 3번 한번 좀 눌러보시겠어요? 우리 꿀벌방 분들 내가 꼭 빨간불 들어와서 팔면은 날아간다 하는 거 우리 노란톡방 한번 3번 한번 좀 눌러주세요. 검은토끼님 3번 뭐 주식장님 3번 문님 3번 태백님 3번 은방울님 3번 그죠? 네 완전히 초보입니다 꾸벅 내 얘기네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저는 돈을 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 얘기를 자꾸 안 듣느냐고요. 그죠? 자, 보면은 봐봐요. 지금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주식은요. 자, 이거 다시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주식은 잘 가는 놈은 더 잘 갑니다. 그리고 빠지는 놈은 더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계좌 관리를 할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요. 잘 가는 놈은 냅둬야 돼요. 아시겠죠? 잘 가는 놈은 파는 게 아니고요. 잘 가는 놈은 냅둬야 되고 안 가는 놈은 어때요? 안 가는 놈은 어떻게 이 녀석을 좀 빨리 잘라낼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잘 가는 놈은 아 이거 어떻게 내가 팔아서 수익을 좀 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안 가는 놈은 내가 그냥 냅둡니다. 자 우리가 그래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놈이 결국에 서울대 가고 뭐 연세대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좋은 학교 가고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한테 막 계속 밀어줘봤자 될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애만 밀어주면 되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안 되는 놈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고 이거 언제 갈까 계속 기다리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뭘 만든 거예요? 33 계좌 관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33 계좌 관리가 뭐냐? 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종목으로 수익은 낼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짜잘짜잘한 전투에서는 승리라든 패배라든 상관없습니다. 전쟁에서만 승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작은 거를 내주고 큰 걸 얻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전체적인 큰 판을 보면서 관리를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 33 계좌 관리 기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33 계좌 관리 기법. 자, 33 계좌 관리 기법. 정말 말 그대로 33입니다. 자, 33이 뭐냐면요. 세 종목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 종목만. 자, 세 종목을 몇 프로? 30% 비중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저는 33 관리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3 관리 기법의 핵심은 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세 종목. 자, 이렇게 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프로가 남아요? 10%가 남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10%가 남으면은 이 10%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은 내가 뭐 단타도 해보고 내가 당일에 뭐 그거 가지고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진짜 매매는 진짜 트레이딩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10%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종목 30%는 어떻게 해요? 50%씩 두 번 사는 거예요. 종목을. 한 종목을. 그러면은 50%씩 두 번 사고 얘를 30% 비중으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죠. 뭐예요? 이 30% 비중으로 사게 되는데 섹터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테마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는 2차전지, 뭐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게임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투자를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사면은 에코프로 사고, 에코프로 BM 사고, 뭐 첨보 사고, LNF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섹터를 보고 들어가되 그 종목이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대장주를 잡으시고요. 대장주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종목이 있으면은 굳이 그 섹터를 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두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15%씩 두 번을 사는 거죠. 그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근데 이렇게 매수 안 하고 어떻게 매수해요?
자,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100주. 그죠? 삼성전자 100주.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500주. 자, 이러면 내가 어때요? 얼마를 투자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주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1억이 있으면은 1,500만 원만 15%씩 두 번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500만 원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죠. 나머지 1,500만 원 살 때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한 종목을 또 1,500만 원 사고 또 1,500만 원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종목을 1,500만 원 사고 또 1,500만 원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15%로 확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딱딱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충동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하게 돼요. 대신에 1,000만 원 남잖아요. 9,000만 원을 내가 종목을 샀으니까 1,000만 원이 남아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종목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그럼 이 9,000만 원만 올라가면은 사실 이 1,000만 원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9,000만 원에서 10%만 수익이 나더라도 이 1,000만 원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33 자금관리 기법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짜놓고 그리고 나서 섹터도 안 겹치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 거 나눠서 뭐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사도 돼요. 100만 원씩 사도 되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완벽하게 33 자금관리 기법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이라는 거 뭐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거 사실 계획 짜고 들어가시는 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뭐 1%씩 100종목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뭐 100% 한 종목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딱 30% 정도가 경험상 이제 균형이 맞는 투자. 이게 딱 밸런스가 딱 맞게 이렇게 포트 관리도 되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포트 관리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꿀맛주식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33 자금관리 기법 정말 자세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제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또 남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꿀맛주식 33 계좌 관리 기법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좌 관리가 되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에서 전쟁에서 제가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종목으로 계속 수익 나왔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종목으로 치킨값 벌어봤자 자동차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이 33 자금관리 기법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트 관리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 그럼 33 자금관리 기법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90%를 내가 계획성 있게 했기 때문에 10%는 내가 진짜로 뭐 불량식품 먹듯이 어떻게 사람이 항상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군것질도 해야 되고 가끔씩 음식도 불량식품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라는 거예요. 딱 나눠놓자는 거예요, 자금을. 그래서 33 자금관리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정말 큰 공감이 되고 저도 들어오신 분들께 이 33 자금관리기법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 지금 피디님 이거 바로 올려줄 수 있나?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빨리 좀 영상 보시고 이 33 자금관리 기법 빨리 보시고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거 어떡하냐? 오늘 또 제가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종목 상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 빨리 받으시고 33 자금관리 기법대로 딱딱딱 하면서 진짜 이제부터 좀 바꾸십니다. 이제 영상이 좀 올라왔네요. 우리 노란톡방에 지금 이렇게 33 관리 기법 33 계좌 관리 기법 이렇게 또 우리 PD님께서 또 제가 얘기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빨리 좀 다들 근데 또 성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러시면 느긋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지금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 꼭 보시고 종목 중요해요.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몸을 만들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서 정말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저는 말씀드리면 기초가 중요하다고 이 기초 영상 제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꼭 계좌관리 기법 배워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좌관리 기법 영상 안내 방법 우현 앵커님이 잠깐 해주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20개, 30개 넘게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법입니다.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이 33 계좌관리 기법을 깨우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고 전업고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33 계좌관리 기법을 아실 수 있도록 강의 동영상으로 직접 멘토님이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게 있습니다. 종목을 4개로 여러분들이 줄이시고 30%씩 3종목을 규칙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한 종목은 자유롭게 매매하는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33 계좌관리 기법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강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꿀맛 주식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옵니다. 여기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335번 걸려 있습니다.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의 진짜 비법입니다. 33 계좌관리 기법 강의 동영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1, 2월에 굉장히 많이 고민 가지고 계시던 종목에 대한 또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종목 상담이 아니라요. 멘토님의 실전 꿀팁으로 보는 실시간 꿀맛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꿀벌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멘토님이 직접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종목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하시죠. 멘토님 다시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오늘 또 기분이 좋네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니까 제가 종목 상담 하다가 이번에 10가지 기법 거기에 맞는 기법이 나오면은 제가 그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기법을 또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 우리 다들 오셔가지고 저기 빛나리님이 저도 겐자가 전부 하락하고 현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날 오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으니까 꽃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 저기 빛나리님 계좌도 빛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암님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이거 랩지노믹스도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 후성 30% 후성을 좀 볼까요? 우리 주식장님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후성 16,700원에 30% 많이 힘들다. 요거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잠깐만요. 후성이라는 종목은 뭐가 들어왔죠,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강의. 자, 우리 노란톡방 분들 15%짜리 장대양봉 이게 뭐라 그랬죠? 자, 노란톡방 우리 공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하나 지금 영상 하나 지금 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또 드릴 수 있겠네. 자, 이거 뭐죠, 지금 노란톡방? 자, 요거 15%짜리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자, 기준봉, 그쵸? 자, 오늘 기준봉 강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준봉 나왔으니까 기준봉 강의도 올려드릴게요. 자, 기준봉 강의 제가 뭘 보자 그랬죠? 세 가지 타점을 보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아, 종가를 깨지 않았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그 네 번째는 뭐예요? 윗꼬리, 앞전에 윗꼬리를 좀 볼까요? 앞전에 윗꼬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자고 그랬죠. 여기 앞전에 윗꼬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13,500원이 그래도 지지를 잘 받고 있죠. 그럼 노프라블럼입니다. 네, 노프라블럼. 자, 기준봉 강의, 요거 올려드립니다. 기준봉 강의. 기준봉이 나왔으니까. 아, 예. 피디님이 바로 올려주셨네요. 네, 우리 꿀맛 주식 들어오시면 기준봉 강의도 오늘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이거 홈쇼핑 느낌인데, 이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법 강의, 좋은 기법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기준봉 강의
오늘 나왔는데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역헤드앤숄더 패턴 나왔고요. 지금 기준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요, 여기 위만 조금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봉 강의 올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또 어떤 강의가 또 올라올지 종목 상담 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저기 PD님께서 자, 기준봉 강의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기준봉 세 가지 패턴 제가 주목하자 그랬죠.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패턴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기준봉. 그래서 요것도 올려드렸고, 자, 또 종목을 좀 봐달리자고 할게요. 자, 하빈님이 고려산업 5,180원. 자, 고려산업을 한번 볼게요. 자, 고려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볼게요. 자, 고려산업이 최근에 잠깐만요. 고려산업 이것도 뭐예요? 기준봉이네. 그죠? 기준봉이니까 이거는 기준봉 강의 올려 드렸으니까 어때요? 요거는 강의가 안 올라가겠네요. 그죠? 자, 기준봉 강의는 뭐죠? 자, 두 번째 패턴이 뭐예요? 시가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시가는 아직까지는 이탈을 안 했습니다. 시가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3,750원, 여기 밑에 갭자리까지도 좀 열어두시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기준봉이 들어오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요거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여기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인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꿀맛 주식 종목 상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종목 관리와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꿀맛 주식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우리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지금 보자.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톡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동그리, 복숭아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기준봉 강의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바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자, 지금 참여하시면은 바로 기준봉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동그리님이 SMCNC, 5,290원. SM이 요즘에 조금 변동성이 조금 심하죠. 아, SM이 변동성이 조금 심한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잠깐만요. 요거를 좀 볼게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요거를 보면은, 네, 이 종목도 지금 뭐가 나왔어요?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 근데 여기 보면은 요거를 잠깐만 트릭스를 좀 이거를 좀 깔게요. 제가 그 변곡 시그널. 자, 요거를 좀 볼게요. 변곡 시그널. 자, 변곡 시그널을 좀 보면은 이게 세팅이 오늘 좀 안 돼 있네. 변곡 시그널을 보면은 자, 이건 뭐예요? 자, 요거를 제가 올려 드릴게요. 지표. 자. 자, 볼게요. 자, 요거죠. 자, 이게 뭐예요? 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미리 알려 드리는 변곡 시그널이죠, 그죠? 변곡 시그널. 자, 요거 보시면은, 네, 여기 밑에 다시 요거를 자 볼게요. 요거 자. 자, 이게 뭐예요? 제가 드린 변곡 시그널. 자, 이 변곡 시그널의 핵심이 뭐죠? 아, 여기서 음에서 양으로 가면은, 아, 이 종목은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입니다, 주인님. 하고 알려주는 비서라 그랬죠. 자, 이 종목이 색깔이 변하면 뭐예요? 색깔이 변하면은 이게, 아, 이제 좀 데드 크로스가 나올 거니까 좀 매도하세요.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종목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이 변곡 시그널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이미 제가 드렸던 변곡 시그널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아, 요것도 변곡 시그널 영상 TPD님 바로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곡 시그널은 뭐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우리가 확인하고 매도를 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늦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 투자자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나누기 전에 신호를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호가 뭐예요? 이 변곡 시그널. 변곡 시그널상 SMCNC라는 종목이 지금 꺾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주가가 조금 빠질 가능성도 높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피디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바로 변곡 시그널 영상도 좀 올려주셨네요. 요 시그널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왜 좋냐?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얘기를 미리 해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항상 물리고 항상 저점에서 내가 물량을 뺏기고 그런 분들이 이 지표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제가 10가지 지표 다 너무나도 다 중요하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 지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운으로 매매하고 우리가 뭐 항상 기도 매매하고 그렇게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런 객관적인 지표도 좀 어느 정도 보면서 우리가 아 이제는 데드크로스가 날 거니까 좀 매도를 준비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고 아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니까 이 종목을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이 변곡적인 거예요. 요것도 영상 바로 네, 우리 PD님께서 올려드렸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다들 종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저도 느끼기 때문에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곡 시그널 영상도 네, 올려드렸고. 네, 반디스님이 아, 이거 참 또 이 멘트가 또 네, 생기네요. 자, 보면은 우영 앵커님이 아시죠? 우아하시는 우영은 네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우영이는 제 아드님 이름인데 우영이 아무튼 우영이 아니라 우연이에요. 네. 잘생긴 멘토님 살려달라고 아 또 이거 한번 또 살려둬야 되나 또 네, 살려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만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멘토님 살려달라고 자 고려시멘트 얼마죠? 2,560원 비중 20%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멘트 자, 고려시멘트는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횡보의 영역이 있거든요. 횡보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게 낙폭과대 시그널. 자, 낙폭과대 시그널. 자, 낙폭과대 시그널 여기 떴죠. 낙폭과대 시그널이 뜨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때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 한 1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저점이다라는 거죠. 낙폭과대라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주식시장은 많이 빠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극한의 지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분홍색 화살표. 이 화살표가 뜨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 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극한의 낙폭과대 지표까지 드리고 자, 요거 보면은 지금 저점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560원이면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윗꼬리의 흔적도 보이고요. 아시겠죠? 윗꼬리까지 드릴까요 오늘?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바닥지표 윗꼬리 두 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노란톡방 오신 분들 윗꼬리 패턴까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 패턴과 낙폭과대 지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기준 없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너무나도 저는 항상 그랬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미 투자자 그만하라고 이제는 꿀벌 투자자 되자라. 꿀벌 투자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저의 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주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투자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식,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어느 정도 지표화해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33 자금관리기법, 낙폭과대, 변곡 시그널, 윗꼬리 캔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꿀벌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꿀벌 톡방 분 지금 1,100분 넘게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1,500명이 꽉 차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노란톡 우리 다들 쓰고 있는 어플 아시죠? 거기서 제가 한 분 한 분 진짜 찾아가면서 이거 들고 싶은데 노란톡방밖에 제가 드릴 방법이 없네요. 아시겠죠?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비밀번호 335 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한번 즐겁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너무 시간이 짧네요. 너무 아쉬운데 저는 이번 주 수요일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더 찾아와서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또 재밌게 투자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